또 해가 떴다. 오늘은 또 뭐하지? 재밌는 거 없나? 심심한데 투스타 나 봐야겠다. 어우 저 새끼 이니까 죽어 못하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스타와 함께하는 미니카 병아리들을 위한 투스타의 길라잡이. 죄송하고, 아, 제가 항상 이렇게 톤을 높이고 장난스러운 톤으로 항상 여러가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목소리에서 오는 그 신뢰라던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만큼은 목소리를 조금 깔고 머리에 쏙쏙 박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킷, 베이직, 비기닝, 스톡, 오픈, 스피드 스톡, 언리미티드 뭐 여러가지 미니카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 하나하나씩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길라잡이 컨텐츠를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 첫 번째는 기본킷입니다. 기본킷. 기본킷 대회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니카 종목이 되게 많은데 기본킷 종목 혹은 요즘에 오리지널 종목이라고도 하던데 바로 빠밤! 이 미니카를 처음 샀을 때 요 박스 안에 있는 부품들로만 조립해가지고 나가는 걸 기본킷 대결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죠. 그런데 기본킷에서 주의할 점, 일단 저는 한국 타미야 룰로만 설명드리면은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오일펜, 요 타미야 오일펜인데 요 오일펜조차 사용할 수 없고 당연히 모터 길들이기도 요런 밀리텍이나 요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일단 제가 코퍼팡을 들고 왔는데요. 왜 이 코퍼팡을 가지고 왔냐, 기본킷 같은 경우에 부품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부품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항상 미니카 처음 사는데 뭐 살까요 하면은 예쁜 거 사세요, 본인이 보기에 예쁜 거 사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 성능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다르죠. 성능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킷에서 좋은 셰시가 이제 여기 FMA 셰시라고, FMA 프론트 모터, 모터가 앞에 있는 모터랑, 그리고 추천할 만한 게 AR 셰시라고 하는 셰시입니다. 이게 에어로 셰시인데 묵직한 데다가 롤러가 또 6개 달려가지고 기본킷 대회에서 아주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AR 셰시입니다. 얘 추천하고요. 미니카 대회나 이런 성능 쪽에서 조금 괜찮은 킷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FMA 셰시 그리고 AR 셰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테일한 거는 또 박스 열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보던 모터들, 자 요렇게 모터심이 한쪽으로 나와가지고 구동이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가지고 2륜 4륜 구동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 두 개 들어가는 모터인데, 이 모터 말고 요런 모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블 샤프트 모터라고 해가지고 모터심이 양축으로 나있는 이런 모터가 있어요. 요 모터를 끼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샤시는 두 개가 있습니다. MA 샤시랑 MS 샤시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 MA 샤시입니다. MA 샤시 피카츄 돈가스처럼 생겼죠? MA 샤시인데 여기 또 적혀져 있네, MA.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샤시가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고 모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앞뒤로 동력을 전달해 주겠죠. 요게 MA 샤시, 롤러도 6개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정말 추천 안 드리는 기본킷 샤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머리, 몸통, 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곤충 샤시인데 이게 MS 샤시입니다. MS 샤시.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최대의 단점, 기본킷 같은 경우에 롤러나 이런 부품을 교체할 수가 없는데 요 롤러, 구멍 숭숭 뚫린 이 롤러가 다른 것들이랑 조금 다르죠. 얘는 꽉 차 있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죠. 요게 코너에서 눌렸다가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속도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탈률이 높습니다. 기본 킷일 때.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킷에서는 추천 안 하는 샤시 1순위 MS 샤시. 더블 모터, 요 모터로 할 거 하고 싶으면은 저는 MA 샤시 추천드립니다. 그 나머지 이제 슈퍼2라던가 뭐 VS 샤시라던가 요런 거는 웬만하면은 기본킷 대회에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FMA, AR 그리고 MA 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이제 성능을 위해서 디테일한 걸 한번 볼게요. 미니카에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게 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소프트, 노멀,
하드, 슈퍼하드, 마룬 타이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점프 트랙에 좋습니다. 이 코퍼판 같은 경우에 네 짝이 전부 슈퍼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하드 타이어라 가지고 부품 교체가 안 되는 요 기본킷 대회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타이어입니다. 아 그리고 휠 사이즈, 휠 사이즈도 소경, 가장 작은 소경 사이즈, 그리고 요게 중경 사이즈, 요거보다 더 큰 대경 사이즈가 있는데 바퀴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올라가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킷 점프에서는 중경이 저는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휠 사이즈도 중경입니다. 자 그리고 실시는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FMA 실시.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기어비입니다. 기어비가 3.5 대 1이 가장 빠른데 보통 중경에는 거의 3.5 대 1 들어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살려는 모델이 기어비가 몇인지 3.5 대 1인지 4대 1인지 5대 1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없네. 자 그리고 요 구성이랑 똑같은 구성이 요 카울 마하 프레임이라는 미니카 킷이 있습니다. 요 카울만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마하 프레임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마하 프레임 요즘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하 프레임 소리 들을까봐 코퍼팡 준비했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립하면서 조립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조립 포인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자를 때는 손톱깎이나 아니면 요런 니퍼 요거 한 3,500원 3,000원이면 사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어디까지 튀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또 부품을 다 분리해 놓고 조립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 머릿속에 FMA 설명서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설명서 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프로페셔널, 이제 전문가적인 조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 조립하는데 뭐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솔직히 이 실시 조립은. 하지만 처음 조립하시면은 한 3-40분씩 걸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본킷은 부품 교체가 안 될 뿐더러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롤러를 원래 여기 한 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한 개 사이드에 꽂아버리면 실격이에요. 롤러도 설명서에 나온 그 정위치 그대로 꽂아야 됩니다. 솔직히 요즘은 미니카 입문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시국이니만큼 요즘에 입문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대회도 예전만큼 없고 대회도 인원수 제한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래가지고 대회는 솔직히 왁작지걸 시끌벅적한 그런 재미로 가는 건데 요즘엔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영상 보시고 머릿속에 데이터를 딱딱딱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대회 나와가지고 쌍 타면은 이건 모두 투스타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중에서 입문하시고 이제 쌍 타시고 투스타 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명 있죠. 축하드립니다. 다 투스타 덕임.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부품 분리는 다 했는데요. 기본킷에서 또 쓸 수 있는 모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타미야 정식 그쪽에 나오는 건데 자 일단 기본 모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랩튠 모터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랩튠 흔하게 튠급 모터라고 하거든요. 자 랩튠 그리고 이건 토크튠 그리고 아토믹 튠.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요거만 기본킷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트랙 대회장 가가지고 이것도 꽂아보면서 이제 자기한테 트랙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완주는 할 수 있는지 그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기본킷 심화 과정을 찍을 겁니다. 심화 과정이랑 실전도 찍을 건데 심화 과정에서 이 모터의 선택이라든지 이 완주를 위해서 건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가 또 심화 과정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처음 접하는 잼민이들한테 설명하듯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타이어 4짝을 꺼내고요. 그리고 휠도 4짝을 꺼냅니다. 이렇게 휠. 자 휠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휠목이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 게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 외형에 따라서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만 알면 됩니다. 납작한 거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점프할 때 정말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타이어 요쪽 면이 얘는 약간 이 볼록 렌즈 같이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을 보면은 납작 렌즈처럼 납작합니다. 이렇게 납작 렌즈가 있나? 자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 납작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로 볼록한 게 바깥으로 납작한 게 안쪽으로 자
이렇게 끼우면 되고요. 고수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